여러분 안녕하쇼! 쇼쇼! 좋습니다. 이겼습니다. 쏘십니다. 2018년 1월 1일 새해입니다. 이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떡하긴 뭘 어떡해. 엄마 말 잘 들어야지. 쏘신지 쏘시진지 좀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. 아이고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자고 휴대폰 만지고 있는 거야. 어? 피카츄 전기타 슈! 여러분 엄마 말씀 잘 들어가지고 안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부터 들을게요. 이것을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. 이게 엄마가 튀겨보라고 준 거예요. 와... 사실 저희 엄마가 영상을 찍으라고 준 것들이 많아요.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게 사탕수수, 벌집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. 엄마 제발 물어보고 좀 사요. 그냥 사지 말고. 제가 엄마를 닮았나 봐요. 못 말립니다. 말을 안 들어요. 어쨌든 엄마 말씀 잘 듣기 저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얼마 전에 집에 갔다가 엄마가 튀겨보라고 줬어요.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꺼냈습니다. 이 새해에 엄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? 돼지 끄떡이에요, 끄떡이. 엄마가 돼지 껍데기를 삶아가지고 저한테 줬어요. 튀겨보라고. 제가 물어봤죠 엄마한테. 엄마 이거 왜 튀기라고 하는 거야? 엄마 말로는 부풀어 오를 거래요. 그게 뭔가 이제 엄마한테는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겠죠?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가져왔어요. 튀길 겁니다. 사실 엄마가 줄 때마다 갸우뚱해요. 이걸 왜 해야 되지? 근데 사탕수수도 그렇고 벌집 꿀도 그렇고 재밌게 여러분 보셨잖아요?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일단 튀겨볼게요. 엄마 말 잘 들어요. 자, 새해니까 기름은 썼던 거. 절약하는 새해. 와우. 자, 힘차게 파이어. 자, 2018년도니까 180, 내 키는 170. 엄마 보고 있지? 잘 봐. 엄마 넣는다. 기름에 넣는다. 언제까지 튀겨야 될까요? 엄마, 어머니, 이거 언제까지 튀겨야 됩니까? 엄마, 새해에는 말 더 잘 들을게요. 다 넣어볼게요. 야! 엄마! 다 넣었어요! 엄마 보고 있죠? 엄마가 준 거 다 넣었어요! 무서워요! 뒤로 물러나 있을게요! 아, 따가워! 엄마 다 튀겼어요. 기름도 다 튀겼어요, 부엌에. 이거 엄마가 사준 용기인데 여기다가 담았어요. 잘했죠? 확실히 엄마가 말한 대로 부풀었어요. 근데 그 예전에 돼지 껍데기 과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? 그것도 엄마가 먹어보라고 사준 거거든요? 그거를 직접 만들어 먹기인지 뭔지 헷갈리긴 하는데 엄마 뭔지 모르겠어요? 굉장히 바삭해 보이고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요. 딱딱해 보여요. 먹어볼게요. 엄마 옥수수 나가겠는데? 그 정도는 아니고 엄마 나 이제 30살인데 이거 좀 아프다. 이가 아프다. 딱딱하다. 아프다.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해요. 돼지 껍데기 과자보다는 좀 더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비슷해. 돼지 그 특유의 냄새도 나요. 이 엄청난 소리는 치아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. 확실히 맛있습니다. 오, 딸꾹질이 나오는데. 아, 엄마 딸꾹질 멈추는 건 뭐지? 숨참기? 와,
안 된다. 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간식거리예요. 칼로리도 되게 낮고 그렇대요. 저희 엄마는 돼지 껍데기를 삶아가지고 저에게 준 거를 제가 튀긴 겁니다. 어, 엄마, 왜? 잘했다고? 아이고, 아이고. 갑자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.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. 아빠가, 송서바, 엄마 감기 걸린 것 같다. 집에 와서 좀 엄마 봐라. 해가지고 집에 갔어요. 갔더니 엄마가 멀쩡하네요. 엄마 감기 걸린 거 아니었어? 어, 감기 걸렸었는데 다 나았어. 아니,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엄마 많이 아프다고, 감기 심하다고 와보랬는데 하니까 엄마가 뭐랬는지 알아요? 아주 그냥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 오라 그러지.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대? 야,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, 엄마, 아빠. 엄마, 아빠,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셨으면 좋겠고,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고. 10년 만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엄마, 아빠 사랑합니다. I love you. 엄마, 진짜 이가 아파.